잇몸병, 이제는 너무 흔해졌습니다. 지난해 환자 수가 제일 많은 질환에 올랐는데요. 쭉 1위를 차지하던 감기까지 밀어낸 겁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경우 잇몸병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또 잇몸이 들떠 있는 느낌과 시린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도 잇몸병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잇몸병이 더 악화가 되면 치아가 흔들리게 되면서 씹을 때 치아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거나 우리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잇몸병은 나이가 들면서 잘 생깁니다. 잇몸도 늙으면서 줄어들고 치아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또 전신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잇몸병의 주된 원인은 세균성 치태로 구강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흔하게 발생합니다. 또 흡연, 음주, 스트레스,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도 모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치주염은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염증이 잇몸에만 생겼다면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치료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잇몸 뼈까지 번졌다면 치료가 까다로워집니다. 잇몸뼈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근활택술은 치아뿌리에 남아있는 치석이나 병든 조직들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이고 치주소파술은 잇몸 속에 있는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잘 마쳤더라도 관리에 소홀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검진과 관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